전체예요. 18번째. 정말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켰을까라는 제목으로 훼손된 단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훼손된 단어들. 킹제임스 성경은 시편 148편 4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시편 148편 4절에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개혁성경은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지금 하늘들을 하늘로 다 단수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성경으로 공부한 사람들 하늘이 그냥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하늘 이렇게 보낸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새들이 다니는 첫째 하늘 있고 그 다음에 별들이 있는 그 둘째 하늘 있고 그 위에 실질적인 셋째 하늘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리 알 수 없도록 해버려가지고 추상적으로 그냥 하늘, 땅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기존 깨달은 사람들 셋째 하늘이 뭐고 둘째 하늘이 뭐고 첫째 하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변개시켰을 거예요? 진리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0절에 킹제임스 성경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셔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자 다윗의 보좌에 앉는 천년왕국에 대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셔 그의 보좌에 앉게 다윗의 그 계열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0절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 그리스도가 일으켜주신다. 그 다음에 어디 앉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보좌, 다윗의 보좌를 말해요. 천년왕국의 다윗의 보좌. 개혁성경은 그걸 알 수 없어요. 개혁성경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개혁성경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전혀 알 수 없어요. 개혁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를 다 삭제해버렸어요. 육신을 따라 있어요. 육신을 따라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렇죠? 육신을 따라를 삭제해버렸죠? 그 다음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안, 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래. 그리스도를 왜 없애? 이게 사탄의 짓이 아니고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앉게 하자. 그 위에 앉아? 그의 보좌에 앉게 한다. 예? 다윗의 보좌를 말하네.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그게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예언한 거라고요. 사무엘 하 7장 12절 16절을 보면은 내 날들이 차서 킹제임스 성경은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 30절에 관련된 구절이에요. 예언이라고. 내 씨를 세우고 즉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 씨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씨를 세우고를 개혁성경에서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이렇게 씨라는 걸 없애버리고 그냥 자식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하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게 관련이 있는 구절인데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보좌에 관련 천년왕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개혁성경 읽으면 그냥 다윗의 자식이 나오고 그 위에 앉는 거 그거야 그냥. 자 킹제임스 성경은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윗의 보좌에 된 천년왕국, 그의 왕국의 보좌를, 그렇죠? 개역성경은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보좌가 없어졌어. 아까 그 사도행전 2장 30절처럼 그냥 위가 위 그 위에 앉게 하려. 예? 왜 제일 중요한 단어 씨라는 단어 그 다음에 보좌 이 두 개를 변개시켰냐 이거. 그 다음에 킹제임 성경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자, 이것은 지금 뭐예요? 그 다윗의 보좌에서 나오는데 그 보좌에서 그 다윗의 실질적인 자식들이 범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자비가 떠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징계하시고 그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져요? 징계라게?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킹제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자손에 대해 얘기한 게 클리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막대기라 그러고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그 내 자비를 빼앗은 것 같이 사울은 결국에는 잘못됐죠 완전히. 그러나 그 다윗의 집안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역성경 읽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개역성경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인생 채찍. 사람의 자식의 채찍이라고. 사람의 자식의 채찍. 단어가 같지 않아요?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여기서 은총이라고 했어요. 은총? 자비라고요. 자비하고 은총 같지 않아요? 알아요? 이게 다윗에게 준 그 자비를 말한 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자비, 그걸 은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은총, 은혜 그 얘기 굉장히 하는 거예요. 그 내막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줘야지 구원받는 이런 아이들, 그 칼빈주의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단어를 변개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구원도 못 받게 만들. 그죠? 여러분들 개혁성 읽을 때 그냥 그런 줄 알았다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알았지. 자비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은 걸 말하는 거라고. 틀리단 말이에요 단어가. 내 자비를 빼앗은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킹제임스가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했어. 개혁성경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내가 내로 됐어. 변개시켰어. 그 다음에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했어. 다윗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내 다윗, 너의 내 보좌. 그죠? 개혁성경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하고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을 보면 개혁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다윗의 보좌, 천년왕국에 나오는 다윗의 보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전혀 알 수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그냥 자식이라고. 응? 씨를 자식이라고.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를 그냥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보좌를 또 위라고. 이게 다 없어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0절, 사무엘 7장 12절, 16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취된 거죠. 싹 없애버렸어. 이런데 똑같은 성경이 개역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전혀 틀리죠. 전혀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 가지 이 구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 용. 예. 그 다음에 다른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33절 용의 독이요 그런데 뱀의 독이요 그랬다. 그 다음에 시편 44편 19절 용들의 처소요 그랬다. 그것도 시랑의 처소요. 시랑이 뭐예요? 예? 예레미야 51장 37절 용들의 거처가 될 것이요 그랬다. 시랑의 거처. 예수께서 29장 3절에도 큰 용이라 그랬다. 큰 악어라 그랬어. 용하고 악어랑 똑같아요. 미카서 1장 8절에 내가 용들처럼 통곡할 것이요. 그래서 들깨같이 애곡하고 용이 악어가 됐다, 시랑이 됐다, 들깨가 됐다 막 왔다리 갔다리. 올빼미들같이 애곡하리라.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올빼미랑 타조하고 같아요? 시편 74편 13절 14절에 리비아단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어서. 자, 리비아단이 악어로 됐어요.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세요. 악어의 머리는 나도 파쇄할 수 있어요. 해머로 그냥 콱. 리비아단 사탄. 그 다음에 이사야서 13장 21절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타조가 거기서 깃들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사티로스가 뭐냐면 반신반수예요. 반인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라. 이게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올 그런 존재. 요한계시록 메뚜기 모양으로 나오는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 여자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런 진리를 다 감춰버린 거예요. 사티로스를 뭐라 그래? 들량 거기서 뛸 것이. 들량이 돼버렸어. 난 들량이 사람 얼굴 가진 거 몰라. 뭐 양같이 생긴 사람도 있겠지만 반인반수로 말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마귀들의 모습을 들량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들량. 성경 진리를 알 수 없어. 예레미야 9장 11절에 용들의 속을 시랑의 굴혈이 되고 예레미야 10장 22절 용들의 속을 시랑의 거처가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 14장 6절 용들처럼 코로 바람을 맡으나 용들처럼 코로 바람을 맡으나 풀이 없으므로 그들의 눈에 힘이 빠졌더라. 시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면 눈이 아득하여 하는 도다. 눈이 아득해. 이런 식으로 바꿔보니.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 33절에 용들의 처소가 시랑의 거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훼손시켰어요. 그 다음에 킹제임성의 사도행전 17장 22절에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미신적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무속신학 샤머니즘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지금 조영기가 미신적. 미신적. 개역성경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미신이 갑자기 종교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성경 보면서 그렇게 배웠을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던 무속신앙 샤머니즘 그런 걸 말하게 하는 거야.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살았던 것이 미신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찬다 그러고.
미신적을 종교성으로. 그 다음에 사정전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 좋은 같을지라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 양털같이 될 이사야서 실질적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는 걸 나중에 그래서 이제 오라 개혁성은 그냥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오라랑 이제 오라 차이점 알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분을 영접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 개혁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의 자녀가 되는 건지 여러분은 구원받으면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천사. 천사가 남성이에요. 거듭나면. 자녀가 아니라. 그 진리 가려버리는 거죠. 훼손시키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계약, 킹제임 성경. 누구든지가 싹 사라졌어. 누구든지. 거지건, 부자건. 사탄 짓을 했던 못들 했던 다 누구든지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 뭐 이걸 한 사람은 안 되고 저걸 한 사람은 성령 모독자 해가지고 방언을 마귀 방언을 한 걸 가지고 마귀 방언 했다 그러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렇게 또 나온다 여기 그런 게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자살을 하면 뭐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죄 그럼 모든 죄가 그분을 영접하면 다 사함받는 이 사람들은 개혁성경이 아니라고 누구든지가 빠지고 아들을 자녀로 변개시켰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간과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러나 개혁성경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여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했지. 너희 생명을 말하는 게 여기서 지금. 생명. 똑같지 않아요?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왜 기뻐 받아들여진 때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기뻐 받아들여진 거 알아요? 구원의 날 너를 도왔도다 개혁성경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서 기뻐 받아들여진 때를 은혜 받을 만한 때 칼빈주의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은사주의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어디 여기 은혜 받으나 그럼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변개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라 그런 말 여기 안 썼다고 여러분 개혁성경 읽으면서 똑같다고 생각했을까요? 킹제임스 성경이랑 엄청난 차이. 여러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기뻐 받아들여.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러 다닌다고 기도원에 갔다가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마귀 영 받아가 은혜 받았다 그런. 껑충껑충 뛰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킹제임 성경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비하심에 따라라. 자비. 개혁성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만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긍휼하심을 쫓아.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없애버렸어요. 삭제. 자비, 그 다음에 구원하셨으니. 중요한 단어. 변개시켰어요.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비슷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 아주 그 변개시킨 의도가 아주 괘씸하다고. 사탄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했어요. 그것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어요. 아무도 하고 그냥 없다. 틀리다고. 훼손시키는.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 보는 건 단어들이 얼마나 그렇게 교묘하게 약화됐느냐. 응? 눈치 못 채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대사람과 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개혁성경은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불길 가운데가 싹 없어졌어요. 불못, 지옥의 불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림하실 때 불의 진노에 대해서. 불 싫어해. 변개된 성경. 왜? 자기가 갈 곳이. 자기가 갈 곳. 불로 심판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러한 자는 주의 임재, 주님께서 임재하신. 여기서는 그냥 주의 얼굴고 했다. 훼손시킨 단어를. 킹제임 성경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개혁성경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기서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정사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 개혁성경에 그 뒤에 능력이나를 집어넣었어요. 정사들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내가 그들의 영성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별로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개혁성경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위대하신 거랑 크심에랑 약화시킨 거죠. 그렇죠? 위대하시다. 만유보다 더 위대하다. 만유보다 크심에 더도 없어지고 그냥 크심에 더 위대하다. 응? 성경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 아버지 손이지 내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약화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도 킹제임 성경은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라. 행함이 없어. 이게 행위구원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행위구원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한
그걸 어떻게 약화시킨 개혁성경?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오. 킹제임스 성경은 행위구원이 아니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개혁성경은 아 홈레스들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알아요? 차이점은? 이렇게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읽을 때는 그냥 비슷한 것 같아.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는 그게 틀리다고. 분명히 킹제임스의 행위구원이 아니다 이게. 행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개혁성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고 이렇게 딱 일을 아니할지라도.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을 아니 할지라도 무슨 일을 안 해? 이렇게 훼손시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 영원히 거한 하나님의 말씀. 개혁성경은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그냥 또 항상 이렇게 약화시켜버립니다. 하여간 이렇게 뒤져보면요 엄청 많이 나온다고. 예? 오늘 내가 여기서 이 훼손된 단어를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요한계시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불못에 가는 것이 그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서 마술하는 자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거든요. 지금 마술하는 자는 소설이 그거는 마약과 파머시랑 연관인가 어원이 그래가지고 그 마약이 지금 만연해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미치게 해가지고 다 지옥 보내는 그걸 얘기하는 뉴에이지 애들 약 쓰죠. 뉴에이지 특징이 뭐예요? 걔는 신비주의로 빠지게 신비주의는 약하고 연관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서 연관을 마지막 때의 현상을 말하는 것을 개혁성경은 술객이라고 했어요. 술객? 술객이 뭐야 술객?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훼손시켜버려요. 여러분이 많이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약화시켰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의 그걸 빼버렸어요. 이런 그를 믿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개혁성경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빼버렸어요. 희한하죠? 약화시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네. 구약의 율법 시대에 동물의 피로써 정결케 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기는 모든 것인데 모든 물건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9장 24절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 강력한
강력한 증거예요. 그렇죠? 기쁨으로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냐. 강력한 확신. 확신 있게 사역을 한 거죠. 개혁성경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약화됐다. 기쁨으로 끝마치고를 없애버렸어.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것도 없애버렸어. 알아?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 사도행전 24장 6절부터 8절에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을 친히 아시게 되리이다 하더라. 거기서 개혁성경은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그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통째로 없애버렸어. 삭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개혁성경은 그냥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중간에 중요한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된 전개된 거를 싹 빼버린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그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싹 빼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성경 읽으면 무슨 무식이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해서 아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24장 15절 여러분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일일이 비교 안 했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나도 이거 보면서 지금 우리가 주제가 변경된 단어들을 보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개혁성경을 보는 거예요. 한글 개혁성경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미국 NIV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잖아요. 어? 그거 싹 없어졌어. 그냥 저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 그 어떤 소망이냐? 그게 없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 싹 없어졌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16절에 내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피고가 원고와 대면하여 고소한 사건에 관해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을 사형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인의 관례가 아니다. 여기서 뭐가 로마인의 관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사형에 넘기는 건 아니라 사실 개혁성경은 그게 사형에 넘겨주는 걸 싹 빼버렸어. 그냥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사형에 넘겨주는 것이로 사도행전 28장 4절에 원주민들은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뱀, 독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믿는 너희들이 가서 프리칭할 때 믿는 자들에게 그 독뱀, 독약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해치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독 있는 짐승 중요하죠. 독 있는 을 싹 빼버렸어. 개혁성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이랬어.
독 있는 짐승이 그냥 짐승이 그 손에 달리면 독 있는 거, 독뱀, 예? 중요하죠?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예요. 28장 16절 사장이죠. 우리가 로마에 다다르니 백부장이 죄수를 경호대장에 넘겨주었고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병사와 함께 혼자 있도록 허락하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백부장이 죄수들을 경호대장에게 넘겨주었고 자세하게 쓴 것을 그냥 개혁성경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도록 그냥 이걸 끝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 얘기를 안 하고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로마에 다다르니 백부장이 죄수들을 경호대장에게 넘겨주었고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병사와 함께 혼자 있도록 허락하다. 그래야 하잖아. 그 개혁성경 이렇게 약화시켜 변질시켜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개혁성경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로 쫓아 그랬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킹제임스 성경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무슨 말을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 행하다는 행함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쫓아. 알아요? 여기서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랬지. 언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는 거예요. 어? 행한가 그 다음에 그 정할 수 없는 은혜 받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줘버리는 거예요. 디도서 2장 4절 그들이 젊은 여자를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디도서 2장 4절이 개혁성경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뭐가 없어졌어? 절제하고가 없어졌어. 이렇게 약화시킨 타협하게 절제 중요하죠. 네, 그리스도인 캐릭터에서 중요한 걸 절제 없어졌어. 빌레몬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중요한 거죠. 개혁성경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 싹 없앴어. 교리 문제 아니더라도 이렇게 훼손되는 거 약화시켰다는 걸 내가 프루브하는 거라고. 알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더라도 파워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아니 뭐 그게 그거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다 이게. 나는 그게 아니죠. 고차원적인 사탄이 교묘하게 약화시켰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 사람들의 찔림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 내가 프루브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지금 찾아보면 엄청 많을 거라고 일일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다 찾아보.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것도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싹 빼버렸어 개혁성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야 돼. 개혁성경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열심히를 빼버렸어. 열심히 안 찾는 사람들은 못 찾는 거야. 보상. 예?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한다는 걸 알아야지. 그냥 개혁성경은 자기를 찾는 자들. 그냥 열심히 안 찾아도 돼. 찾기만 하면 돼. 그럼 보상 받는 거야. 어디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찬 자들을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 개혁성경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땅히도 없어졌어. 열심히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풀부하는 게 지금 이렇게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으로 뭘 가리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왜 욕을 당하면 복이 있어? 에?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하고를 싹 빼버렸어. 그게 중요하죠. 안식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혁성경은 그냥 복 있는 자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은 삭제돼버렸어.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중요하죠? 네, 개혁성경은 싹 없어졌어.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육신의 딸은 너희의 주인들의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자 여기서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예? 섬기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해라. 골로새서 3장 22절에 개혁성경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지금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단어가 변질됐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했어요. 개혁성경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정직한 일은 옳고 그런 걸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정직한 일을 도모하여 정직한 것은 옳고 그런 걸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고 옳은 옳고 그런 그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모든 앞에 정직한 일을 도모해야 돼. 정직한 일. 변질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거짓 목사의 특징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 거짓 목사는 정중한 말을 해. 그래서 닥터 락커만 욕먹은 거예요. 정중한 말로 안 하니까. 그 정중한 말로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이블리버라는 뜻이거든. 거짓 목사는 정중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속는 거예요. 정중한 말을 하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 성경에 있으니까 아 저건 또 사기꾼 기질이 있다 사기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정중한 말을 하면 진짜 훌륭한 영적인 목사래 이런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왜 성경에 정중한 말을 없애버렸어. 개혁성경은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로 바꿨어. 정중한 말을 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럴듯한 언변이 말재주가 좋아. 그 사람들이 다 현역되게 그럴듯한 언변이야. 그 두 가지가 거짓 목사의 특징이거든. 에?
그 이걸 알면 거짓 목사들,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거짓 목사들 분명히 가려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스트롱하게 프리칭하는 거칠은 목사들이 바이블리 보고, 정중하고 그럴듯한 언변하는 것은 거짓 목사, 이렇게 딱 구별이 된다고. 성도들은 믿는 목사, 거짓 목사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나는 왜 그걸 못해?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꾸미지 않는다고 말을, 그럴듯하게 부드럽게 사람들 넘어가게 있는 그대로 스트롱하게 정직하게 쏜단 말이야.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어. 유튜브 보면 아 저것도 가짜가, 저거 짜가, 저거 짝퉁.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개혁성경은 정중한 말을 공교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럴듯한 언변을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 거짓말사의 특징이 싹 사라져버린 거야. 그 왜 그래? 지네들이 사기꾼이니까 없애버렸지. 그게 나한테 걸리는 거야. 그것들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자들 다 수백 명 쫙 보면 다 알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저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짜가. 봐요. 미소 싹 띄고, 하나님께서 저거 짜가. 그게 1초도 안 걸려. 성인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그거 왜 몰라? 답이 있는데. 아주 웃긴다고 나는 그런 거 속는 거 보면 딱 저렇게 왜 욕 먹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욕 먹었어? 사도 바울한테도 그랬지. 거칠고 서투르고. 정확하게 이거랑 반대되는 거잖아. 정중하고 그럴듯한 변하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게 사도 바울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참 사람들은 어리석죠. 네? 그 킹제임 성경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짓 목사들 다 찾지 못하게 변개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정중한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목사고, 거친 말 하는 가짜 목사, 이렇게 돼버린 거 거꾸로. 그럴듯한 언변을 하는 게 가짜인데, 여러분 성경을 거칠게, 거칠은 거예요. 성경은 엄청 거칠어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뭐에 못 잡아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고 하더라.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이 중요한 거야. 그쵸? 근데 여기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도 그랬어. 사는 자도 싹 빼버렸어. 땅과 바다 화 있어. 형, 내가 이거 보면서 개혁성경 나는 안 봤으니까 이거 보면서 내가 감탄을 했어. 뭘 감탄을 해? 사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약화시키고 이렇게 훼손시키고 해가지고 사람들 열매를 이제 없애버리니. 사도행전, 아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퍼져 있으며. 여기서 뭐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개혁성경 그 약화시켰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냥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랬다. 알아요? 저는 그럴 때 똑같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하여간에 지금 18주에 거쳐서 했어요. 내가 다음 주에 또 할지 다른 거 보고 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제 18주면 수백 구절 단어로는 엄청난 걸 봤어. 그런데도 거짓 목사들이 이것을 똑같다 그러고, 아니면 오히려 이 약화되고 교리를 변질시킨 개혁성경이 더 낫다 이런 자들은 딱 집어다가 정신병동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말밖에 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지옥 보내지 않으려면 그 자들을 정신병동에 딱 가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